들고 있던 손가락이 갑자기 직진으로 변신. 이보영 씨도 알고 있었나요? 저도 좀 당황했어요. 조금 저도 걱정을 하긴 했는데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또 막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보영 씨.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상한 짱변집변. 이종석 씨가 선반 높은 곳에 올려놨던 소금통. 그런데 돌아서는 단 몇 초 만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술. 왜 저래? 소금통. 이번엔 이종석 씨가 누워있는 쿠션에 주목해주세요. 방금까지 무늬가 있었던 쿠션이 어느새 색으로 변신. 오늘 여기서 자. 이종석 씨 몸 상태에 따라 색깔이 변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 그거구나. 오게티구나. 몰랐어요. 이거 촬영할 때는 사실 이 쿠션이었나 이 쿠션이었나가 헷갈려갖고 그냥 아무거나 베고 자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한 스릴러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찾아갈 거예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입니다. 축하합니다. 컴백과 동시에 3주 연속 1위, 두손 돌풍을 몰고 있는 시스타. 그런데 난데없이 무대 위에서 정체모로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명 타조춤이라 불리는 그녀들의 댄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위에 한 기쁨을 어떻게 좀 몸소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1위를 하게 된다면 네. 네, 타조춤을 왜 하필 타조춤인가요? 의상이 약간 타조스러운 의상이 있었어요. 이제 밑에가 이제 털로 풍성한 아이디어 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신이 나가지고 좀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게 돼서 타조춤의 창시자 효린의 춤. 이렇게 똑같아도 되는 건가요? 진짜 타조 같은데요? 네. 자신이 타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조금 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조금 눕고. 예. 표정은 도도하죠. 네, 도도해야 돼요. 예. 웃으면 안 돼요. 네. 작은 머리에 긴 눈, 표정까지 타조와 높은 싱크율을 자랑하는 다솜장의 타조춤은? 아니 뭔가 이상한데? 예. 아유 잘하네요. 잘한다. 아유 잘한다. 창시자 효린의 칭찬에 힘입은 소유의 타조춤까지. 많은 관심과 사람인데? 사랑을 주신 덕분에 저희가 정말 과분한 상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광열 씨 아내 전지현 씨로 썩 빼닮았고요. 제가 딸만 있으면 아들 정말 탐났습니다. 진지한 카리스마 배우 정광열을 정말 무너뜨린 가족 간의 돌직구 유쾌하고 화목합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집에 인기 있어 맞지? 진담이 싸우기도 해요. 아, 왜 그래? 참는 거였구나. 그동안 이거 분싸움 시켜요? 이거 이 프로그램 이상하네. 저분 이상해요. 야, 안녕하세요. 정광열 씨 오늘 콘서트 한다고 해서 찾았는데 오늘 뭐 노래 부르세요? 제가 아니라 예. 제 아들이. 아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열 씨의 아들 정동혁 군. 오, 되게 크네요. 아내 박수진 씨입니다. 가족이 전부 모여서 뭘 하시길래? 매년마다 이제 예. 자선 콘서트를 해요. 예. 정광열 씨 가족은 2010년부터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직접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번 콘서트에서는 정광열 씨 한 역할이 뭐 있어요? 교통정리만. 교통정리되고. 예. 저는 무대에서 잠시 랩을 해요. 조금만 좀 보여줘보세요. 자. 아, 지금 보세요? 예, 조금만. I could use a dream or a child. I could use a dream. 잘생긴 얼굴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동혁군은 콘서트 무대에서 뛰어난 랩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콘서트에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정광열 씨 아내분 보고 와. 민망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전지현 씨 닮았다고. 동안 외모, 청순하고 우아한 모습 많이 닮으셨죠? 인터넷 기사에 한번 그렇게 떠서 머리만 길면 전지현이냐 막 이런 거 댓글 무섭게 달린 거 봤거든요. 그 아내분이 결혼하기 전에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뭐 자기가 뭐 있지가 인기 있어 봤자. 이상형이었어요? 아니요. 이제야 솔직해지는 결혼 18년차 부부입니다. 몸매나 이런 걸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뭡니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그런데 이때! 내 몸을 막 붙이지 마시고. 유난히 뭐 이런데. 유난이야. 지금 40대 중반인데도 예. 네, 이렇게 관리할 때 보면 저도 참 진짜 제 와이프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하고. 더 솔직한 토크를 위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맞아, 퀴즈. 정답률은 의외로 허술하다.
돈도 잘 못 세고요. 컴퓨터도 모르고. 아니 컴퓨터는